환상적인 기후 조건을 갖춘 칠레 카차포아벨리 밀라요 지역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원주민들에게 황금의 땅으로 불리던 곳으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산들 바람과 안데스 산맥의 서늘한 바람으로 포도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12개의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고도가 높고 다양해서 와인의 다양한 맛과 복합성을 제공합니다. 와인메이커인 크리스티안 발레오는 보르도 오데샤또인 샤토 마거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100% 순수확, 효모를 첨가하지 않는 자연 발효를 지향합니다. 비냐빅의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린 하베스트입니다. 두세 개의 포도송이 중 잘 익은 하나의 송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남겨진 포도송이도 위아래 포도알을 자르고 포도의 응축도가 높은 가운데만 남깁니다. 그래서 최상의 포도로만 집중해서 재배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비냐빅은 2012 페트리스 프랑스 1등급 와인과의 비교 시험에서 페트리스 다음으로 2등을 차지합니다. 당시 언론에서 세냐와 알마비바를 뛰어넘는 최고의 와인으로 극찬한 바 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레치오토 방식으로 스위트한 포도를 만들어 오다가 실수로 오랫동안 건조를 했는데 당분이 날아가고 복합미를 더해주는 아파시멘토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파시멘토는 좋은 포도를 선별해서 수확한 후 100일 동안 대나무랙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45% 증발된 와인은 15도의 높은 알코올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프렌치 오크가 아닌 중유럽의 슬로베니안 오크를 사용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서 비싸지만 중성적인 성향의 슬로베니안 오크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한 오크통으로 아마로네 고유의 향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로네는 와인의 구조감을 주는 코르비네 포도 품종을 4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론디넬라는 신선함을 제공하고 5%의 몰리나라는 산미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특히 오셀레타는 아주 특별한데 피노누아처럼 농사짓기 까다로워서 90% 이상이 생산을 꺼리는 포도 품종입니다. 하지만 와인의 탄닌과 복합미를 높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마시는 2010년 이후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BDM과 바롤로는 오픈 후 브리딩이 필요한 데 반해 토마시는 오픈 후 바로 열릴 수 있는 와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블렌딩 비율을 조절하고 다양한 양조 기술을 통해 향과 맛을 조절합니다. 2014년은 와인을 만들기 너무 안 좋은 날씨였지만 많은 양조자들은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시는 일관된 와인 품질을 위해 그의 와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케이머스가 유명해진 그만의 양조 방법으로 첫 번째, 포도 한 그루당 송이 수를 제한합니다. 개체 수를 줄임으로써 포도 전체에 고루 햇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포도밭에 물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해야 뿌리를 깊이 내려 온전히 테루아의 맛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탈리아 아마로네의 아파시멘토 방식처럼 포도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건조하는 행 타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케이머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비비너 평점 4.6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4.1점 이상이면 좋은 와인으로 평가되는데 4.6점은 전무후무한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 와인에 대한 평가를 12만 명이 한 와인은 케이머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미국에서 올해의 와인 어워드 1위를 두 번이나 수상한 것도 이 와인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깐페이 와이너리인 라스피네타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77년에 처음으로 와인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삼형제인 카를로, 브루노 그리고 현재 깐페이 생산자인 조르지오 리베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깐페는 이탈리아 북부인 피에몬테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린자네 카보르 지역 북동쪽 언덕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르지오는 이 지역이 우아함과 힘, 균형감을 갖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깐페는 4년의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프렌치 오크 숙성 2년, 스테인리스 스틸 숙성 9개월, 그리고 다시 병입해서 1년의 숙성 기간을 거친 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조르지오가 생각하는 깐페의 성공 비결은 90%는 최고의 포도가 나오는 최상의 밭에서 나오고 나머지 10%는 기준에 못 미치는 포도를 선별하고 최상의 포도로만 만드는 노력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척박한 땅과 달리 미국 나파밸리는 천혜의 테루아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고급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데 샤또를 만든 샤또 무통 로칠드의 필립 드 로칠드는 이런 나파밸리 잠재력을 미리 알아보고 미국 최고의 와이너리인 로버트 몬다비에게 콜라보를 제안한 후 오퍼스 원 와이너리를 설립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양사의 최고의 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나파밸리에서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와인 라벨을 보면 필립 로칠드와 로버트 몬다비의 얼굴이 양쪽으로 그려져 있고 라벨 아래에는 각각의 서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2018 빈티지는 일관된 따뜻한 날씨와 적당한 강우량으로 포도가 충분히 숙성된 후 누수확할 수 있어서 어느 해보다 테루아의 모든 것을 포도에 담을 수 있었던 그레이트 빈티지였습니다.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 84% 메인 블렌딩에 뉴 프렌치 오크통에 17개월 숙성시킨 후 출시가 됩니다. 오퍼스 원 홈페이지의 공식 테이스팅 노트에 의하면 노즈의 경우 첫 향에 블랙베리류의 검은 과실향, 제비꽃 등의 우아한 향과 마지막엔 초콜릿 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팔렛의 경우 까쇼의 특징인 강한 탄닌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둥근 탄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산도가 튀지 않는 균형 잡힌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층의 레이어가 느껴지는 고급 와인의 복합미와 긴 피니쉬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03년의 부르고뉴는 무더위로 인해서 원하는 맛과 향의 와인을 만들지 못했고 그 결과 다량의 와인이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유명한 일본 만화인 신의 물방울 9권에 소개되면서 그에 생산된 1200병을 한 달 만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부르고뉴 최고의 밭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와인은 최고의 밭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그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현재는 3개의 그랑크리, 2개의 프리미어크리 등 10여 종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트 높은 부르고뉴에서 동양인이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배용준의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양조 철학은 천지인으로 대변되는데 와인 라벨에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준 토양과 기후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사람의 노력을 거기에 못해어 와인을 만든다는 양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에 연간 3,000 케이스 제작하는 소형 부티크로 시작했습니다. 아우렐리오가 와인 메이킹을, 알프레도는 재물을, 더글라스 머레이는 수출을 담당했습니다. 칠레 중부의 최대 생산지인 콜차구에 벨리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 까르메네르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몬테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가파른 45도 비탈의 와인을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낯설은 슈라 품종을 칠레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했고 한밤중에 손수확을 하는 등 당시 칠레 양조가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폴리라고 지었는데 대표적인 몬테스 와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7년 레드와인 품평회에서는 프랑스 오브리옹 패트리스를 제치고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연도가 바로 몬테스 알파의 첫 생산 연도였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와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1996년 슈퍼 프리미엄 몬테스 M을 출시합니다. 보르도 포도 품종으로 프랑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까베르네 쇼비뇽 블렌딩 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2헥타르 중 10헥타르의 그랑크리 밭을 가지고 있고 주로 앙보네, 부지, 베르즈 세 지역에서 생산 중입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명은 40년으로 70%는 피노누아, 30%는 샤르도네로 만들어졌습니다. 에글리 우리에는 다른 샴페인 생산자들보다 배럴 숙성이 길어서 브릿급은 4년 숙성, 빈티지는 6년 숙성을 거칩니다. 생산량은 1년에 10만 병 정도를 생산합니다. 에글리 우리에는 테루아를 중시하여 친환경 논법으로 포도를 재배합니다.
일반적인 샴페인 수확시기보다 늦게 수확하여 더 숙성되고 풍성한 풍미를 보여줍니다. 가능한 포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가당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오크베럴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 재배 방식은 에글리우리에만의 기다림의 미학과 포도 본연에 집중하는 양조 철학에 의거합니다. 프랑시스의 양조법은 샴페인의 날카로운 본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가능한 부드럽게 추출하여 우아한 균형미를 추구합니다. 에글리우리에의 엔트리급 샴페인인 브리 그랑프리는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샤르도네 30%, 피노누아 70%로 블렌딩되어 있으며 10만원대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은은한 시트러스와 이스트향, 고소한 누룩향과 크리미함이 특징으로 상쾌한 산도와 여운이 매력적인 샴페인입니다. 로버트 파커는 이 와인에 93점을 부여했습니다. 1983년도에 첫 공식 빈티지를 내놓았습니다. 오너인 로마노 달포로는 버스 운전사를 준비 중에 취미로 와인을 만들다가 주변 레스토랑의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아마로네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성장을 했습니다. 3명의 아들들과 가족경의 형태로 운영 중이고 연간 5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위치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지역 내 베로나 북부인 발폴리첼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품종인 코르비나, 론디넬라, 오셀레트, 크로티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코르비나는 과실향을, 론디넬라는 색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만드는데 필요한 포도나무가 스페리오레는 9그루, 아마로네는 13그루가 필요합니다. 숙성기간은 45일, 그리고 90일의 차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도 50만원 후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페리오레의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진한 루비색의 바닐라, 다크초콜의 과실향과 송로버섯 시가의 복화청의 향을 냅니다. 7.5도의 높은 알코올에도 시라처럼 진하지 않고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이 매력적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입안을 꽉 채우는 무게감 그리고 2분간 지속되는 피니쉬에 있습니다. 1625년부터 400년간 와인을 생산해 왔는데 1900년까지만 해도 단골 고객만을 위한 소량 생산을 해왔습니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아이 그랑크리 산지에서 재배된 포도로만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35개 구역의 포도밭 중에 피노누아가 26개, 샤르도네가 9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0년부터 둘째 사인 세바스티안 골베가 와인메이킹을 담당하면서 이전의 파워풀함에 우아함이 더해졌습니다. 앙리지로 샴페인이 발효 숙성되는 오크베럴은 단순한 프랑스 오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아르곤 숲에서 자란 참나무로 만들어진 오크만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아르곤 오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특정 지역의 오크만 사용하는 곳은 샤또 라뚜르와 앙리지로 두 곳뿐입니다. 아르곤 숲이 지닌 기후 토질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포도에 맞는 다른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구역에서 자란 오크의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크 테루아입니다. 에스프리는 앙리지로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와인 양조의 정신을 뜻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클래식한 스타일의 샴페인을 만듭니다. 라뚜르 브리는 샤르도네 20%, 피노누아 80%로 만들어져 첫 맛에 복숭아, 사과, 이스트 향이 나고 가장 엔트리급치고는 바디감이 있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